네,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그래도 5일선 살아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금요일장은 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놀랐던 시장이고요. 순환매가 되게 빨리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특징 종류를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섹터 자체가 순환매가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 업종과 강세 업종과 그다음에 소외된 업종들의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른 순환매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수대라고 합니다. 이 지수대가 인천 700포인트 언저리가 이제 1차 상승의 라인 고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박스권 상단이라고 얘기하죠. 이쪽은 우리가 한 번씩은 쉬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쉬어갈 때는 가장 그 주도의 성격이었던 섹터 자체가 조정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배터리도 9월 달에는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 못 간 섹터들 쪽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장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부양책들에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중국 관련주들을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 화학, 철강, 그동안 완전 소외됐던 업종들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 섹터, 엔터 관련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이 시세가 다음 달에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의 이제 국경절로 인해요. 우리나라 이 관광 관련주들, 요 업종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스케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강하죠. 예상 외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의 스탠스,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항상 얘기했던 금, 은 가격들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원자재 쪽으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인하여 원자재 값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의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9월 달에 들어서 강하게 눌렀던 수급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할 때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은 어느 정도 다 현물에 대한 물량들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상반기보다 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이 힘을 못 받는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소외된 업종 쪽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있어요. 유가 관련주들도 우리가 잘 보고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도 잘 보고, 그다음에 화학, 철강, 그다음에 소비 섹터, 그다음 관광 섹터, 여행 섹터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금리 인하에 수혜가 될 만한 업종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차근하고요. 올라갔던 제약바이오는 10월 달에는 좀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요일 날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급락 나왔고 유한양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약 전반적인 섹터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게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소비 섹터의 엔터 관련주들, 뭐 게임 관련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중국 철강 관련주들 이쪽에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붙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쪽 섹터를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4분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으로 움직인다. 박스권 하단은 2,500이고요. 그다음에 중간값 2,600, 그다음에 2,700이에요. 요 밴드에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모습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건 2,700을 넘어간다고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00에서 조정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레벨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강하게 땡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에 매물이 있는데요. 우선 살짝 눌렀다 갈 수 있는 N자로 만들 수 있고요.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종합지수 자체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 3분기는 안 좋았다면 4분기는 좋은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4분기는 기관들이 사는 이 코스닥 쪽을 또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코타으로 넘어가면 반도체 소부장들 바닥에서 많이 떨어졌던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던 실적 받쳐주는 20개 종목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게 키워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코닥 시장은 기관들의 매수가 강한 종목들로 위주로 4분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편안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처럼 우리나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대로 움직이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이렇게 단단하지 못했던 거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으시게 했던 이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등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좀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년마다 한 번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이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잘 포인트 타점을 잘 잡는다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할 거니까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오늘 2부까지 제가 하니까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전략을 짜고 주식을 원리를 이해하고 종목을 판단하는 그런 스터디 상담을 진행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77-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영광입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엔게임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6,88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이 네. 15%요. 아, 많이 기다리셨네요. 네. 그 기다리면 오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 주식시장을 볼 때 좀 짧게 치는 트레이딩 전략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네. 이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체질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짧게 짧게 치는 게 우리한테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짧게 짧게 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그냥 조종이 들어온다 그러면 20% 정도 조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20%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종목을 사면 한 50%가 빠져요. 변동성 공간이 되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사면 50%는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마음이 편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시고 한번 세게 밀렸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자리 오죠. 그 자리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실적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나마 실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 거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등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종목 선택을 잘하셨어요. 근데 게임주라고 하면 예, 다행이에요. 게임주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게임 관련주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중국 경기 부양도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소비 금리에 대한 인하에 게임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이클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큼 위에서 빠졌고 얼마큼 조정을 줬냐라고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거시적인 거고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저항이라 그래요. 저항이라는 거 어떻게 보냐면 요 위에 선들이 많이 있죠. 여기 선. 이 선들이 있죠. 여기 보면 선 있죠. 이걸 올라온. 그렇죠. 여기 올라온 선들. 떨어진 거 그렇죠. 예, 맞아요. 여기 보면 막 자꾸 주가들이 막 올라가니까 막 이 전기줄이 많이 있죠. 네네. 전기줄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죠? 올라가다 막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때요? 위로 전기선이 있어요? 올라갔어요. 없어요? 올라갔죠.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배열이라 그래요. 정배열. 배열로 봤을 때는 이제 정배열이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이제 조정이 끝난 자리가 이제 전기줄이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럼 전기줄이 없어졌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아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중국 영향을 받고 두 번째는 소비 섹터. 그죠. 금리 인하되면 게임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적 베이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분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게임주들이. 그럼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다 팔 거야?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땐 전기줄이 없죠. 그죠. 근데 여기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전기줄이 나와야 하나? 있죠. 그럼 전기줄 어디 있어요? 먼저 봤는데 전기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여기가 딱, 예, 여기가 뭐냐면 딱 매물이라 그래요.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저항대에 샀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저항대 7,000원 라인까지는 넘어가는지 보고요.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9,000원까지 가져가면 돼요. 아, 못 넘어가면 그럼 팔아야죠. 팔아버리세요. 네네네. 팔아버려요. 네, 여기 못 넘어가면 또 저항이 맞는 거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항은 뚫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게임주 자체가 실적 베이스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가 들어있는 거는 누가 사냐라고 했을 때 이 조그만 기업들, 이거 봐봐요. 기관들이 사죠. 이거 봐봐요. 기관들이 들어와요?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이거 많이 들어왔죠, 이거. 이렇게 들어오죠. 예, 밑으로 이렇게 많이 사죠. 근데 이게 이제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이게 시가총액을 많이 보거든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건 기관들이 안 사요. 웬만하면 사질 않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1200억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몰캡을 보는 거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가총액이 조그만 걸 산다는 거는 이거 주가가 끌어올리게 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놀링해서 가고요.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7,000원 라인까지 가고 7,000원 넘어가는지 보면 이제 4분기까지 들고 가도 돼요. 4분기까지요? 네, 조금 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럴게요. 네, 그럼 네. 일자 저항 뚫으면 좀 더 갖고 가라는 얘기신 거죠? 네, 좀 더 갖고 가야 돼요. 좀 더 사도 돼요, 지금은. 예. 근데 이거는 사지는 마세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좀 사지는 말고 이 종목을 잘 핸들링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죠. 그럴게요, 멘트.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승리시길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자요. 아이고, 힘든 거 사셨다. 매수가가 낮았으면 좋겠는데요. 매수가 얼마예요? 83,600원에 45%요. 힘드시겠다, 그죠? 막 10만 정자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 샀더니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제 방송 잘 안 보죠? 난 매주 보여. 그때 삼성전자 제가 팔으라 그랬는데 8만 원대, 8만 5천 원대 다 팔아야 된다고 방송에 많이 메시지 드렸었는데 좀 힘드시겠다. 메시지 못 봤어요. 그래요.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는 10만 전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 팔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8만 원, 8만 5천 원에 되게 많아요. 매물대가.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조금 우리가 이제 1등 기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많이 이게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요. 삼성전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빠져요? 예, 좀 더 빠져요. 이게 이제 봉짜리라고 얘기하고 이제 스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가를 정말 좋아서 사는 경우가 있고 자기 단가에 있는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삼성전자의 모습은 물량을 떨기 위해서 이 상반기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량이 받쳐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처질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너무 과대하게 빠졌다는 것은 수급에 대한 영향이 외국인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삼성전자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3분기 실적을 보고 갈 것 같아요. HBM에 대한 실망감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누군가가 받쳐줘야 하는데 팔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를 덜기 때문에 그 매수했던 금액들이 부담이 돼서 삼성전자를 좀 때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의 타점은 6만 원 정도 잘못하면 깨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6만 원까지요? 네, 6만 원 정도도 깨줄 수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면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갔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라고 했을 때 5만 1천 원까지 빠졌었어요.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전이냐면 21년 코로나 때 우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라고 했을 때 50%가 빠졌거든요. 50%가 이렇게 빠져 올랐어요. 삼성전자의 특징은 SK하이닉 특징은 이게 사이클이 들어오면 거의 다 50%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주가의 폭이 40에서 60%가 저점이에요. 이렇게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번 한 번 더 밀린다면 이게 만약에 제가 볼 때는 6만 원도 많이 밀린다. 그럼 6만 원 밑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파동 자체가 좋은 파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에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밀려요.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봉 자체가 매도세보다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저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려오면 6만 원 밑으로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 타점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밀릴 적에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이거 추가 매수해도 이 단가가 이게 큰 변화가 없을 건데 뭐 하시게요? 한번 사보게요. 아, 사보시게요? 그럼 시간의 여유는 되세요?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회복하는 국면이 거의 저점을 찍으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최소 1년에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고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제 올라오는 회복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사이클이 몇 년 걸리냐? 이 무거운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이 저점 정도 잡다가 이제 움직이는 게 거의 사이클이 1년에서 2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추가 매수보다는 새로운 계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종목을 같이 사지 말고 다른 계좌로 사세요. 그거라도 팔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여기서 사면 이제 단가가 희석이 되잖아요. 이게 단가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정말 살려면 다른 계좌로 새로운 단가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섞지 말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 새로 따로운 계좌에 있는 수익이 만약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좀 빠를 거예요. 바닥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파는 게 나아요. 여기서 이 물량은 첫 번째 계좌의 물량을 가져가고요. 새로운 계좌를 사서 반등이 들어오면 그걸 수익을 챙기면서 여기 이제 수익 낭만큼을 여기 손해난 계좌에서 줄이는 이런 전략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좀 하나의 방법이고 트레이딩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손해가 많이 있을 때는 반등은 들어오겠는데 여기서 단가를 낮춰봤자 이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 이상을 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종목을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면 이쪽 손해 난 걸 파는 거죠. 이게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쓸 때 그렇게 이제 종목을 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딩의 전략이니까 나중에도 이 방법을 쓰면 이쪽을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트레이딩해서 여기 종목을 줄이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6만 원 밑에 온다 그러면 금년에 그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선 올라갈까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세를 본다라고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은 거시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현 상황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달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수급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뭐 12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가요라고 제가 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요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측한 거는 좀 떨어졌다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응의 여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확정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예측을 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 후에는 어떨까요? 6개월 후에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우리 전문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매기가 지금 붙었다 안 붙었다? 얘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저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확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잡아서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6만 원 밑에 오면 포지션 잡는 거는 괜찮으니까 6만 원 밑에는 새로운 계좌로 포지션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메시지는 삼성전자는 1년 내내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8만 원, 8만 5천 원에 제가 다 매도를 시켰고 너튜브 제 개인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8만 원에 8만 5천 원 다 매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왜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이클이 예, 정확히 돌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중에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밀리면 새로운 계좌로 사서 아까 얘기했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요. 네. 이 종목은 좀 6만 원 밑에 아까 사신다고 했으면 6만 원 밑으로 사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예. 대응하고 좀 힘드시겠어요.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삼성전자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하는 시간이.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실적 좋은 것도 많은데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시적 베이스로 가지 않고요. 수급 논리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실적이 좋아요. 개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약한 시장이에요. 체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실적 가지고 업황 가지고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수급 논리로 사요. 수급. 가격이 싸냐 안 싸냐를 보고 판단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실적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빠진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다 좋아요?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제약바이오 올라왔을 때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실적 좋은 거나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것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업종이 좋아요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같이 섹터 자체가 움직였다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완전 변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될 거니까요. 삼성전자는 아까 메시지 드렸다시피 그렇게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곤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원익 아이피스 네, 4만 매수... 원에 20%요. 원익 아이피스 매수가 낮으면 좋겠다. 4만 원요? 네, 그러니까 높잖아요. 그죠? 아, 높아요. 이거 봄에 사가지고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돈이 조금 뭐 4만 5천 원에 걸어놨더니 4만 4,850원까지 올라갔다가 놓쳐가지고 네. 지금 여러 내 고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다 고생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만 우리 고생하는 예.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들 다 고생을 할 거예요. 예, 우리나라 진행이 예.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이 있죠. 근데 뭐,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돌아서 올라오긴 조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네. 올라갈 올해 안에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요? 네. 올해 안에 좀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뭘 네. 보냐면 우리는 네. 이제 자금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네. 뭐 펀드멘탈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네.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내가 한 1년, 2년, 워런 버핏 같은 매매죠. 뭐 주식을 한번 사서 뭐 40년 끌고 가겠다. 뭐 한 10년 끌고 가겠다. 5년 끌고 가겠다. 이건 이제 미래를 가치를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이제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시세 추정자라 그래요. 지금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 가격 언제 정도 사람들이 팔까? 이런 심리를 보는 거고요. 그냥 업황은 보진 않아요. 근데 업황을 안 보고 너무 높게 샀죠. 아니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네,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제 사이클을 저는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네.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이론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그 평가를 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 원익 IPS는 실적들이 장비 업체 소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해요. 소부장이 이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2021년에 강하게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적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실적이 좋아요라고 하면 떨어져요.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라면 움직여요. 그게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 주가가 몇 년 올라갔냐 이렇게 보고요.
가격이 예전에는 얼마까지 올라왔다가 얼마까지 빠졌냐? 그다음 얼마까지 횡보했냐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 그려보세요. 네. 이게 딱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이 상승 있고 하락 있고 횡보가 있어요. 네. 상승하면 떨어지고 그다음 뭐예요? 횡보예요. 이렇게 상승, 하락, 횡보를 해요.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상승을 하고 그죠? 그죠? 여기 상승했죠. 네. 그다음 여기는 뭐 했어요? 네. 하락했죠. 그다음에 또 네. 뭐예요? 여기는 횡보예요. 그죠? 예, 여름 날씨에 그 예, 횡보한다니. 예, 떨어져. 이번에 저번에 막 네. 추락하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더니 이제 조금 고개 돌리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 이제 횡보가 이제 오래 길었다는 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순환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회사 이제 실적이 네. 턴어라운드 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게 이제 4분기가 네. 될 거예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예, 4분기에는 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들이 큰 사이클이 났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큰 사이클이라 네. 그러거든요. 이제 횡보했던 네. 애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4분기예요. 이거 4분기 네. 때 이 종목은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손해 보려지 않을 4분기? 수 있게 예, 4분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쪽은 또 움직일 때 되게 세게 움직여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거든요. 이 움직이는 속도가 네, 쫙쫙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한 6-7% 올라가다가 쫙쫙쫙 올라가요. 이렇게. 예, 이 종목이 이제 기관들이 핸들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관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슬슬 들어와요. 이쪽 단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개인이나 외국인은 의미가 없고요. 기관들이 사야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 그 4만 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제 중간값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네. 고점 있고요. 여기 저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딱 중간값 맞으면 거의 다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왜 그러냐면 저번에 네. 언제 한번 일하고 나오니까 나 4만 300원인가 그것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딱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놓쳐가지고 네 걸어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 올라올지 몰랐네. 네.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그때 꼭 파세요. 이번에 올라오면 그 4만 300원까지 올수 있을까요? 4만 원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4만 원에 파셔야 돼요. 네네 그때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4만 원에요? 네그그냥 손해 보고 팔지 마요. 갖고 있으면 돼요. 힘 내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어요. 많이 사놔가지고. 네, 4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HLDNI. 네. 매수가 비중이 옛날 한라건설이고요. 네. 3,170원. 네. 40%요. 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대선 전에 3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네, 대선 네. 전에 저 7천 얼마일 때 네, 이게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때 움직였었는데 네, 네 근데 진짜 꼭대기에서 산 것 같아요. 네, 그때 비중이 5%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탔죠. 네. 힘들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2,000원에 추가 매수하고 이제 40%로 늘어나고 금액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일을 안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 종목에 이게 사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런 종목들은 거의 이제 인기라 그래요. 인기라는 건 네네. 뭐냐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죠? 네.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테마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라 그래.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거 지렁이 같이 막 이러죠. 이렇게 봐봐요. 깨끗해요. 네네. 깨끗하지 않아요? 지저분하죠. 근데 우리가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셨는데 막 집이 지저분하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여기 이것도 맞죠.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지저분한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것 같아요. 보니까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 시총도 없는 거. 작고 네, 시총도 작고 그다음 실적은 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좀 나요 그나마. 네. 근데 이제 사람들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제로라 그래요. 제로를 붙여갖고 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이런 종목들은 이게 물타락이 하잖아요. 절대 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네. 이것만 보이는 네. 거죠. 이거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그죠? 네, 다른 건 안 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여기 손에 난 것만 보이고 이렇게 살짝만 눈만 옆으로 돌리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여기에 빠져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만 얼른 빨리 나와야지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빨리 나와. 이거 여기서만 다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견디셨나요? 그래도 여기 이제 1,900원, 2,000원도 깨졌다 왔는데.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견뎠어요?
그냥 직장 다니니까 네. 안 봐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있잖아요. 네.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빠진 우리나라 코스피 1등부터 200등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가장 많이 따는 거 팔고 그냥 일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 사지 말고. 이건 봐야 돼요. 그래서 네. 나머지 다 삼성전자 이번에 샀어요. 어, 이번 많이 떨어졌을 때? 네네. 아, 62,000원대.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팔고 이제 그걸로. 아, 그냥 그게 나아요. 그거 네. 그냥 놓고 그냥 일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 6만원 밑에 깨지면 네. 다음부터 이런 종목 네. 사지 마시고. 이 종목, 이것도 좀 움직여요.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에 나오지, 손에 네. 보진 않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 이거 보면 이슈 있을 때 여기 봐봐요. 강하게 네.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 보면 강하게 20% 막 상한가까지 올라가요. 예,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쫙 올라갔다 쭉 빠져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쭉 네. 올라갔다 쭉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또 손해보시죠. 주문을 넣어놔야 돼요. 주문을. 그러니까 아예 네, 아침에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출근할 때 네. 3,200원씩 그냥 걸어놓고 맨날 그렇죠. 맞아요. 출근하니까.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네. 매 출근할 때 꼭 걸어놔요. 매일같이. 네. 근데 이제 3,200원 하지 말고요. 예. 3,200원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100원? 예. 3,100원 라인. 여기 딱 꼬리의 중간이기 때문에 3,100원에 네. 딱 걸어놓으세요. 매일같이 걸어놔요. 아, 3,100원. 네, 손에 나더라도 이거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들은. 액면가가 5,000원인데 네. 이게 그 밑으로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거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칼라 비발디. 건설업 쪽 안 좋잖아요. 이거 근데 금리 인하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생각해요. 잘 봐봐요. 건설주가 네. 쫙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금리 네. 인하되면 어느 종목 살 거예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뭐 이런 네. 거 사겠죠. 이런 종목 살까요? 네. 안 살까요? 그러니까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그죠? 이 종목을 쭉 나열해 보면 누구라면 이 종목을 살 같은 건설주라면 저 같으면 GS건설 사요. 왜냐면 그쪽에 네. 탄력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물량도 네. 많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들었다 나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어때요? 네. 거래도 없죠, 관심도 네. 없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같은 수혜주에 있으더라도 금리 인하는 네. 건설주의 수혜주인 거 맞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쭉 네. 적어놔 보세요.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주도 여러 네. 개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어떤 걸 네. 가장 많이 살까라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네. 조금 더 여유를 있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알겠죠? 그렇게 걸어놓으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하는 회가 열립니다. 예, 오늘은 안양에서 있고요. 내일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때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죠. 주식 심리학이라고 요즘 많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많이 해요.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석이 없어요. 정석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이성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이성적 시장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힘든 거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게 이 심리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에 오면 주식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공유해드리니까요. 일정과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4분기 때는 시장을 집중해서 보면 1, 2,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낫다고 좀 보여지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700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2700을 못 넘어가면 2600, 2500 거기서 박스권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되게 시세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기를 되게 집중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홍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통산. 네, 매수가 비중은요? 58,990원에 5%입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나요? 예, 한 2, 3일 됐습니다. 아, 2, 3일 됐어요? 사신 이유가 네. 있으세요? 예, 방산하고, 네. 저기, 전력에 또 네. 묶여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도, 사셨어요? 예, 중국 경제에 또 관련도 된 것 같고 해서. 근데 왜 5%뿐이 안 샀어요? 좀 더 사지지? 아, 그래서 지금 정, 네. 저기, 멘토님한테 더 물어보고. 아, 네. 5%에서 10% 네. 더 매수를 해도 되나? 네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왜 물어보냐면,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생각이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제 5%로 샀던 거는 우리 시청자님 자신이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치? 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왜 이런 게 나타나냐면 못 믿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손해가 날지언정 이 자리는 내가 살 수 있는 요건이 됐어. 조건들이 됐다. 그러면 좀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이 트레이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시청자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주식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걸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내가 조금 알 것 같긴 되는데 무서워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자리는 확실하다고 하면 많이 샀었을 거예요. 비중을 좀 늘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내 기억 속, 내 머릿속에는 이 스토리가 딱 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리더라도 내가 좀 앞으로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내가 틀리더라도 아, 내 생각을 한번 믿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그 대형주 시가총액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비중을 네. 한번 늘려서 내 생각을 한번 이 실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네. 5%에서 한 10% 비중을 더 실어도 될지. 네,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한 7만 원대요. 네, 맞아요. 그럼 저 같으면 더 실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저 정도 끝났어요. 이런 건 박스권이라 그러거든요. 못해도 7만 원까지 올라와요. 이게 박스권 조정이라 그래요. 그 예.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도 있고, 구리값,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그 상해 지수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막 하루 막 7%, 막 6%씩 막 이렇게 움직여요. 중국이. 그건 뭐냐면 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나오면 주가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구리값부터 변하고요. 구리값 원자재 값들이 막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산 관련주도 그 원자재 쪽에 이제 구리값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 아직 5일선이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판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급이 많이 들어오죠. 여기 기관, 외국인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관들은 주식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그 트레이딩을 짧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량이 들어왔다가 시세가 빡 나오면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한 번에 쫙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그 자리에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월요일날 좀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이게 매수할 때는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 사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 양봉이잖아요. 이제 은봉 있죠. 은봉 대 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단가를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은봉에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양봉에 사는 게 아니라 은봉에 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시청자님 자신을 믿고 한번 이게 아깝잖아요, 그죠? 잘 분석하고 잘 샀는데 가격대가 좋아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내가 확신이 섰다 그러면 10% 내에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수첩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금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몇 색깔 비중은요? 83,000원에 10%예요. 에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네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 못 갔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실적 없는 주식은 예전처럼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움직였다고 치면 다 같이 움직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실적 없는 주식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추가 매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종목 다 물려있어가지고 추가 매수로 보세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가격 오면 추가 매수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 6만 천 원? 6만 천 원이요? 6만 천 원 넘어가잖아요. 이제 6만 천 원이 넘어가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 반등이 이제 나오는 자리가 6만 천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만 천 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천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나왔어요? 예, 더 해버리고 기다려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사이클을 돌아갈 거예요. 네. 6만 천 원 넘어가면 10% 더 사서 끌고 가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7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금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삼성 E&A고요. 네, 몇 색깔 비중은요? 22,350원에 28% 정도 돼요. 아, 이게 힘들죠, 이 종목. 그죠? 되게 힘들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열흘. 이게 장대 음봉 맞았네. 금요일 날, 그죠? 네. 이게 네. 뉴스가 있었나요? 뭐 있었나요? 저는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면 아무런 뉴스가 없으면 이제 수급 논리인데요. 실적 베이스의 부담감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수급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외국인 때렸네요. 실적이 그렇게 나쁜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되게 강했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종목이 2010년에 17만 원까지 움직였던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2,000원. 그죠? 많이 빠졌죠? 네네. 지금 매수가 오신 건가요? 아, 저 산 지 한 열흘 남짓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수가가 지금 예. 22,350원이세요? 350원, 예. 그럼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조금 추가했거든요. 왜요? 저는 이거 그냥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오래 갖고 있다가 오르면 팔려고. 아니요. 더 밀려요.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이 심리를 보거든요. 이 장대 음봉에 거리 터진 것들이잖아요. 이 자리는 네네. 이제 조정의 국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들어오기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장대 음봉에 나와서 거래가 조금 나은 거는 이 저점이라 네.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 지지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지진이 깨지면 네. 투매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네. 크게 매도가 나온 거는 바로 기술적 반등이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이제 저점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19,000원까지는 또 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냥 배짱으로 네. 기다리면 안 좋을까요? 이 배짱으로 기다렸다가 이게 17만 원짜리가 2만 원 됐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게요?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가격이? 네. 가격이요? 저는 이거보다는 네.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주 자체는 플랜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쉬운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다음에 중국 소비자세 다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왜 상담했어요? 네. 오래 끌고 가실 건데. 네. 아,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네. 여기 네. 종목 말씀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네. 네. 예수금을 늘리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수금을 늘리는 시점. 그게 어떤 소리죠? 보통 비중을 비중이 몇 퍼센트다라고 하잖아요. 아, 비중은 네.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실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 트레이딩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네. 비중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네. 지금 28% 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네, 안 맞는 거냐 이게 궁금하시다는 거죠? 아니요, 이 투자 금액을 이제 더 늘리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아, 될지. 추가 매수.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2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했다면 네. 이제 뭐 5천이나 1억으로 하고 싶은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은지. 아니 그게 이제 예수금이 늘렸다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점이 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종목을 선택해서 얼마큼 늘릴 건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시점을 맞춘다는 거는 내가 예수금을 2천만 원에서 만약에 3천만 원 늘렸는데 어느 종목을 살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금을 늘리는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사이즈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보다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종목을 사이즈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되는데 이 종목은 아니에요. 늘리지 마세요. 좀 장르가 속썩을 수 있어요. 밑으로 빠졌다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네. 가시길 바래요. 만약에 전화하면 저는 이 종목 안 갖고 와요. 이거 종목 교체 이렇게 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이스피타시스. 매수가 비중은요? 44,000에 15%인데 네. 제가 지금 현금을 한 85%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추가 매수. 아,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 네, 이거 더 밀려요. 이것도 밀릴 확률이 그래. 많이 있어요. 저점 받으러 잡으니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그 반도체 소부장 네. 쪽도 있어요. 이게 좀 PCB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는 네. 이런 종목 더 밀려요. 사이클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돼요. 더 밀릴 거예요. 그럼 고점 대비 얼마까지 밀리냐라고 했을 때는 저 3만 원까지 50% 정도 빠져요. 6만 원이면 저번에 3만 네. 800원까지 왔다 갔다. 네, 걷기 한번 더 빠져요. 이번에도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더 빠져야 됩니까? 네, 더 빠져요. 근데 거기 자리에서 그때 자리에 그 한 번 더 밀렸을 때 저점을 네. 잡고 반등이 안 들어오면 더 밀려요,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3만 원 나이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반드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네. 3만 원 그때 빠질 때까지 보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매도해야 됩니까? 네, 저는 지금 같으면 매도할 것 같아요. 아, 지금이요? 네, 반등 딱 들어오면 빨간불 들어온다 네. 바꿔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수세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주식의 원리, 주식의 전략 짜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